총무원장의 부정부패로 촉발된 개혁. 그때는 원로 스님들이 젊은 사람들이 분노를 어루만지고 그 일이 온당하다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목소리는 거셌습니다. 지금 상황 그때보다도 더 참담한데 종경 스님이나 원로 스님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에 대한 비위 의혹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부처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설정원장에게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음을 밝힙니다. 88 노스님이 무기한 단식을 결심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조계종단의 침묵 속 사회적 무관심이 더해집니다. 메아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가 더 소리 높여 지르면 그 메아리는 크게 반응할 것이 아닌가. 의료진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생명과 연결된 그런 장기에 좀 위험성이 많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21일 만에 단식 현장을 찾은 설정 총무원장은 지난 94년 종단 개혁을 위해 설조 스님과 뜻을 같이 했던 스님이었습니다. 청정한 조계 종단을 위해 서로 다른 길을 걷습니다. 불자들의 분노는 날로 거세지지만 조계 종단은 불교 파괴라며 일축해버립니다. 숨막히는 불볕더위가 거리를 감쌉니다. 목숨을 걸고 부패한 종단과 싸우는 설조 스님.